최백은 교수, 낭떠러지에 서 있는 일본 극우 세력에게 필요한 것. 1. 일본 공사의 의도된 싸구려 정치 발언. 사면 초과에 몰린 아베, 스가 극우 정권이 한국을 자극해 하루하루 연명의 정치를 하는 중이다. 2. 일본은 관리 대상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일본 극우 정권은 한달 후는커녕 하루하루를 지탱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리며 하루용 카드를 동원할 정도로 낭떠러지에 서 있는 상황. 3. 양아치의 도발 목적은 한국의 과격한 대응을 유발시켜 일본 내 극우 세력 단합과 극우 정권 유지를 기대. 따라서 문명국이 야만인을 꾸짖는 격조 높은 대응으로 일본 국민과 극우 정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목표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것. 참고로 일본도 한국처럼 극우 집단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층이 약 3분의 1 존재. 그런데 30%가 무너진 상황으로 지지층 단결 유도가 이 발언의 목적. 4. 가장 슬퍼할 집단은 극우 자민당의 한국 지부. 가장 슬퍼할 집단은 극우 자민당의 한국 지부 국힘. 최백은 교수.